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가 사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진로 변경, 차로 변경, 차선 변경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래 지점으로요. 진로 변경 다들 어려워하시죠, 그죠? 진로 변경 많이 어렵습니다. 초보분들이 가장 어려운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회전, 그 다음에 진로 변경, 그 다음 주차 이렇게인데, 진로 변경 자체가 어려운 이유는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큰 게 진로 변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로 변경이 어려운 것을 빨리 내가 이걸 극복하고 싶으면 내가 스피드, 내가 속도를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속도를 낼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진로 변경이 어렵지 않은데요. 자, 진로 변경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운전자의 행동 과정입니다. 운전자의 행동 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인지,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조작. 인지, 판단,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전 행동 과정은요. 진로 변경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인지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진로 변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진로 변경할 때 제일 첫 번째 인지입니다. 자, 위험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뭐냐면 전방에 내가 진로 변경을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해요. 나는 지금 150m 전방에서 좌회전이라는 멘트를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전방을 보고 앞에 버스가 지금 좌회전하는 상황이라면 앞에 신호등이 적신호겠죠. 이때는 깜빡이를 켜도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인지, 내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충분히, 내가 진로 변경하기 위해서 충분한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는 급정진하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우측에서 끼어든 깜빡이 킨 차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면 내 앞으로 들어오면 내가 진로 변경하기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룸미러를 봤을 때 뒷차가 먼저 깜빡이를 켜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먼저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체크가 되고 나면 이제는 두 번째, 우리가 조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판단, 없어, 위험한 게 없어, 이제 조작을 해야지 마지막 단계, 그죠? 조작, 깜빡이를 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 깜빡이 킨 다음에 우리는 다시 또 인지를 해야 돼. 어디? 내가 가고자 하는 도로를 보고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인지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겠죠. 자, 왼쪽을 봅니다. 왼쪽을 봤더니 차가 나란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얀 차를 봤더니, 자, 내 앞에 옆에 왼쪽에 검은 차가 없다 치고요. 하얀 차를 봤더니 내 차에, 내가 사이드미러 맞추는 방법 알려드렸죠, 그죠? 손잡이, 뒷문 손잡이가 흰 차랑, 자, 범퍼 바퀴 쪽에 나란하게 맞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도로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 뭐 저는 오르막이고 저 차는 내리막이면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도로는 완만하기 때문에 요 기준을 삼으시면 되는데요. 자, 손잡이를 쭉 나란하게 껐을 때 손잡이, 뒷문 손잡이가 범퍼랑 맞습니다. 이때는 거리가 한 10m에서 15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근데 속도를 내가 이렇게 엑셀을 밟고 5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차도 그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핸들을 조작해도 됩니다. 자, 조작해도 됩니다. 이때 만약에 내가 엑셀을 떼버리면 내가 속도가 느려지겠죠. 자, 엑셀을 뗐다 치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지만 뒷차가 달려오고 있다 생각을 하십시오. 항상을. 나는 엑셀을 떼니까 속도가 느려지니까 왼쪽 흰차가 빨라져요. 빨라지니까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스피드, 속도를 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속도를,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내면 저 차가 작아지겠죠. 오히려 문고리 위로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러면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진로 변경할 때 첫 번째 깜빡이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방에 내가 달릴 수 있는, 속도를 낼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가 첫 번째 인지 과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룸미러까지 체크하고 뒤에서도 깜빡이 켜고 먼저 진로 변경하는 차가 없다라고 판단이 정확히 됐을 때 이제 뭘 한다? 깜빡이를 킵니다. 자, 깜빡이를 켜고 뒷차한테도 내가 진로 변경 지금 시도 중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차도 진로 변경 시도 중입니다. 깜빡이 켰어요. 주의해 주세요.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 눈으로 다시 인지 과정, 다시 왼쪽을 보고 차가 저 크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 그러면 핸들을 꺾어서 조작을 해야지.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왼쪽에 손잡이 기준으로 저 차가 범퍼랑 맞으면, 아까 제가 10m, 15m 했죠? 요때 제가 속도가 한 40km, 50km면 진로 변경 되지만, 만약에 고속도로다,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문 손잡이 저 정도 기준에서 꺾으시면 위험하다는 거. 자, 거리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해요. 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두 배의 거리를 확보하셔야 돼요. 우리가 100km 달리면 우리 안전거리 100m라고 했죠? 100m라고 생각치면은 우리가 더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진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치면은, 자, 검은 차는 없다 생각하고, 저 흰 차만 있다 생각하고, 자, 속도를 쭉 내밀면서, 자,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 대충 40m, 50m예요.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저는 엑셀을 밟으면서 더 거리를 벌려나가면서 진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1인 시점으로 달리면서 쇼리쌤은 어떻게 진로 변경을 하는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앞에도 언급했듯이 진로 변경은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두려워서 엑셀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속도가 늦어져서 진로 변경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은 무조건 차 앞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500m 전방에서 좌회전이라는 멘트를 들었어요. 500m 전방에서 좌회전. 그러면 나는 진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왼쪽 1차로로. 그러면 왼쪽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앞에 내가 충분히 달릴 수 있는 도로가 확인돼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다가 깜빡이 켜려고 했더니 신호가 빨간불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로 변경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깜빡이 켜고 왼쪽 보는데 늦어요, 초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깜빡이 켜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500m 전방에서 진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도로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자, 왼쪽에 차가 있어요. 그 뒤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바뀌어서 뒤에서 이상 따라붙는 차가 없으면은 내가 2차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2차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 판단 기준을 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차보다 속도를 빨리 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은 내가 진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근데 내가 2차보다 빨리 속도 낼 능력이 없는 초보자라면 2차 뒤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도를 2차보다는 빠르게 안 내고 적당히 내면서 뒤에 차가 없을 때는 동시에 출발과 동시에 깜빡이 켜는 겁니다. 자, 이제 출발하면서 깜빡이 킵니다. 미리. 자, 앞엔 뻥 뚫려 있고 왼쪽 보면서, 자, 차가 없죠, 그죠? 그러면은 진로 변경 할 수 있겠죠. 자, 앞에 초록불이죠, 그죠? 잘 가죠? 잘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진로 변경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깜빡이를 이제 클 겁니다. 자, 켰습니다. 깜빡이 켜고 왼쪽 보고 앞에 보고, 왼쪽 앞에 차도 생각해야 돼요. 왼쪽 앞에, 왼쪽 요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돌을 조금씩 잡아먹으면서, 그리고 끄고, 자, 뭐 좀 급하게 들어왔다고 느껴지면 비상전멸등을 켜주시는 것도 예의입니다. 아셨죠? 저 가다가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옮겨 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발이 어딘지도 한번 보시고요. 자, 앞에 뻥 뚫리고 초록불이에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차가 우회전하고 있죠. 그럼 진로 변경이 불가능하지. 깜빡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내가 잘 갈 수 있을 때, 또 앞에 브레이크 등 들어왔어요. 앞차가 브레이크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깜빡이 켜고 가는 것보다는 좀 흐름을 보면서, 자, 오른쪽도 막히고 있죠, 그죠? 여기 깜빡이 켜고 들어가면 나도 급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 예. 자, 앞에 초록불이고 앞에 오른쪽도 잘 가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깜빡이를 킵니다. 키고 이제 오른쪽 보고, 자, 보고 위에 있네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오고 깜빡이 끄시고, 미안하면 비상전멸도 켜주시고, 좀 급하게 들어왔던 느낌 들면 비상전멸도 켜주시면 뒤에서 빵 했던 사람도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왜 빵해? 이런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좀 급하게 들어왔나 보다, 그래서 뒤에서 깜짝 놀랐나 보다, 아유 미안합니다 한번 켜주시면 뒷차는 더 이상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빵했다고 나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왔는데 왜 빵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 싸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상전멸도 켜주시면 됩니다.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비상전멸도 켜가지고 싸움 날 뻔한 거 다 막은 적도 있어요, 초보 때. 예, 그러니까 요거 키는 거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자, 가다가 또 진로 변경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깜빡이 키면 양보 안 해준다고 왼쪽 보고 없으면 키자마자 들어가라고 하는 분들 계시죠. 그 키자마자 들어가다가 뒤차가 먼저 진로 변경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항상 키자마자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깜빡이 키고 30m를 주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브레이크 쓸 때는 깜빡이 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앞에 전체적인 흐름 보고 이제 잘 달린다고 싶을 때, 자, 앞에 보시고 이제 깜빡이 킵니다. 자, 왼쪽 보고 차 보고, 자, 왼쪽
뒷차 유지하고 있죠. 크기가 저는 엑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고 깜빡이 끄고 아 미안하면 뭐 어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뒷차가 아이 빵 괜히 했네 아이 미안하네 아, 나도 괜히 빵 했네 양보해 줄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래서 진로 변경 3단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전방을 보고 내가 달릴 수 있는 도로 내가 움직일 수 있는지 체크 인지 그 다음에 깜빡이 조작 그리고 다시 왼쪽 보고 인지 그리고 변경할 수 있으면 핸들 꺾어서 조작 이렇게 인지 판단 조작하는 단계로 하시면 사고 날 위험은 없으실 겁니다. 자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보 차 있죠? 생달려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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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방금 같은 이제 크기가 유지가 안 되고 있죠? 갑자기 확 커지는 느낌 들죠? 그러면은 예, 진로 변경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내는 차들입니다. 자 진로 변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복잡한 도로에서 연습하지 마시고요. 방금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주말에 지금 나오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좀 널널한 곳에서 충분히 좀 가볍게 내가 스피드를 좀 내시면서 진로 변경 훈련을 충분히 하신다면 하시고 나서 이제 복잡한 도로를 가신다면 크게 진로 변경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변경이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스피드를 못 낸다라는 거 속도를 못 내니까 달려오는 내가 진로 변경할 때 옆에 달려오는 차의 속도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속도를 잘 내고 속도를 이해를 하면 옆에 달려온 차의 속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차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로 변경은 쉬워지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넓은 곳에서 충분히 도로 차이가 별로 없는 곳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 좀 복잡한 도로로 나오신다면 진로 변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영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